이제 현장에서 구두를 놓는 모습인데, 요즘은 그 현무암 규격석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구두를 배우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 규격석이 아닌 그 일반 돌로 가지고 놓을 때는 조금 힘이 듭니다.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그 현무암 돌이나 규격석이 없는 곳에서 구두를 놓을 때는 이런 아무렇게나 생긴 판석을 가지고 구두를 놓을 줄 알아야 그 기술이 느는 것이고, 만약에 이런 구들이 아니고 규격석이 있는 그런 곳에서 놓는다면 더 일이 쉽게 빠르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장을 놓고는 규격석은 서로 구들장과 구들장을 일을 맞추면은 특별히 사춤을 하지 않고 진흙 마감을 바로 해도 되지만은, 이렇게 옛날에 그 부정형의 그 규격석이 아닌 구들장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틈새이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. 이렇게 넓은 틈새이는 거기에 맞게 망치로 돌을 깨가지고 삼각대게 해가지고 막는 것을 사춤막기라 그럽니다. 돌을 이어가지고 진흙을 바르고 또 마른 흙을 덮고 해가지고 나중에 미장을 해야 흙이 내려가지 않고 또 연기가 새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둘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격석이 없는 부정형의 그 구둘장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더 기술이 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구둘장은 규격석입니다. 규격석에는 특별히 그 사춤막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장과 구들장끼리를 일을 맞춘 뒤에 이제 사춤을 하고, 또 일반적으로 이 사춤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곳에서는 여기다가 부토라 해가지고 일정한 높이의 젖은 흙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수평을 잡은 뒤에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, 그렇게 하면은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구들이라는 것은 열전도 난방입니다. 열전도라는 것은 밑에 열이, 뜨거운 열이 계속 붙으면은 그지 찬 곳으로 열 이동을 열전도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열전도가 되는데, 돌같이 단단한 흙보다는 그냥 마른 흙이나 젖은 흙을 잘 밟은 곳은 그 사이에 공극이 많기 때문에 열 이동이 늦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는 부토를 깔지 말고 이 구들장에서 사춤은 그대로 두더라도, 여기 구들장 위에는 말라서 작업에 떨어진 흙을 빗자루로 다 썰어낸 뒤에 진흙 사이에다가 점토 1 정도의 배율로 거기다가 이제 생석에 피한 것이 있으면 여도 좋고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물을 많이 여치 않는 그 진흙으로서 바로 미장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나중에 마르고 보면은 밑에 구들장도 단단한 돌이고, 위에 미장흙도 모래가 많이 들어간 그 돌같이 단단한 그 미장흙이기 때문에 열 전도가 빠르고 또열 전도가 쉽게 되면서 축열 기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규격석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, 규격석이 아닌 이런 게그 부정형의 그 구들장을 놓을 줄 알아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